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드라마 작은 나시들에서 이 모든 사건의 뿌리는 원상아의 아버지 원기선 장군입니다. 원기선은 정권의 2인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강력한 세력에게 밀렸다는 건데요. 1973년 3월 5일 초기 정란의 멤버 사진을 보면 총 14명입니다. 정란의 발전의 기초가 된 경기도 무심군 13만 평의 원령학원 토지의 소유주도 14명입니다. 토지 소유주 대부분은 초기 정란의 멤버인데요. 그중 눈에 띄는 건 오키드 건설 신현민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초기 정란의 멤버 중 한 명이 원기선의 눈밖에 났던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계획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원기선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이 위험해 미국 같은 다른 나라로 도망쳐서 열심히 세력을 키운 후 한국에 돌아와서 원기선에게 복수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작은 아씨들 6화에서 오해석과 박재상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재상은 오해석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두 번째, 원령 가문에서 멀어지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 세 번째, 오해석은 원기선과 두터운 친분이 있어서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해석은 박재상한테 경고했죠. 우리 둘이 제대로 전쟁 한번 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해석이 만약 원기선 라인에만 의존했다면 박재상한테 그런 경고를 날릴 수가 없죠. 박재상 원상아 부부는 원기선의 후계를 이어받은 원령 가문의 실세이니까요. 결국 오해석은 다른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해석은 박재상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옵니다. 이때 2층 창문으로 원상아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해석을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아마도 이런 표정이 나왔겠죠. 하지만 원상아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작은 아씨들 7화 예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원상아가 말했죠. 오해석의 죽음은 푸른 난초와 관계가 없다고. 오해석은 원령 가문에서 철회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원기선이 쓰러진 게 2013년이니 진작에 죽였겠죠. 오해석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망했습니다. 1화에서 오해석은 오인경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갑자기 오인경에게 그만 먹고 일어나라고 하죠. 오인경은 오해석의 집을 나와서 누군가와 딱 마주칩니다. 어릴 적 친구 하종호와 만나죠. 이때 하종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어제 너네 고모 할머니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왔는데 내가 집 앞에 놔두고 간다고 하니 꼭 오늘 이 시간에 갖고 와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회했죠. 오해석은 오인경과 하종호를 꼭 다시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하종호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디스크를 이유로 며칠 전에 한국에 복귀했다고 하죠. 하종호는 식물을 재배하고 가꾸는 것이 취미인 것 같습니다. 하종호의 집에는 여러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인경에게 유튜브로 열무 재배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열무가 여러 번 나오네요. 오프닝 때도 나오고 1화 시작하자마자 아니언도 들고 나오고 그리고 3화에서 하종호는 직접 재배를 해왔고 의미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종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힘이 됐다고. 오인경은 물었죠. 그 영상이 뭔데? 그런데 그 질문에 하종호는 머뭇거리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푸른 난초를 재배하는 영상이었겠죠. 단순한 떡밥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종호는 오해석, 미국, 그리고 식물과 연관이 있네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알아채셨겠죠. 초기 정란의 멤버로서 오해석과 친분이 있어 집 근처에 살고 아주 부유하며 자손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인물, 바로 하종호의 할아버지입니다. 어쩌면 하종호의 할아버지도 비밀의 장소에서 아주 많은 푸른 난초들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결국 원령 가문과 파워게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푸른 난초의 집단이 있고 하종호의 할아버지가 리더라고 생각해봅니다. 오해석은 그런 강력한 라인을 바탕에 두고 있었기에 박재상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원령 가문과 멀어졌어도 살아남을 수 있던 거죠. 그 집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원상아는 오해석의 방문을 보고 혹시나 그들과 큰 싸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거고요. 오해석은 오인경을 많이 아꼈죠. 1화에서 오해석은 오인경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때마침 하종호도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인경에게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인 하종호를 연결시켜준 것이었죠. 3화에서 오인경과 하종호는 박재상이 사죄하는 장면을 같이 봅니다. 오인경은 박재상을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종호는 박재상에게 진심이 느껴진다며 박재상 편을 들었죠.
아마도 하종호는 오인경이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겠죠. 하지만 그 누구의 말도 절대 안 듣는 오인경입니다. 말리면 더 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종호는 푸른 난초 책을 구해옵니다. 책 저자와 영상 통화도 연결해주고요. 진짜 위험한 물건임을 알려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종호의 이런 모든 행동이 푸른 난초와 연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작은 아씨들 5화에서 오인경은 방송국에서 오해석을 만납니다. 그 냉정하던 오해석이 넋이 나간 모습이었죠. 아마도 오인경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전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종호의 할아버지가 본인의 손자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작은 아씨들은 절반을 지났는데도 세 자매가 아직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든든했던 고모 할머니 오해석도 이제는 없고요.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있지 않으면 더 위험에 빠지겠죠. 최도일과 하종호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초기 정란의 멤버는 14명이었는데 대부분이 그대로 원령학원 부지 소유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 오키드 건설 신현민이 끼어 있으므로 초기 정란의 멤버에서 한 명은 빠진 상태다. 그 멤버는 목숨이 위험해 미국으로 도망친 후 세력을 키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원기선을 실각시켰다. 2. 오해석은 원령 가문에만 라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세력의 힘을 받고 있었다. 3. 오해석은 일부러 오인경을 옛날 친구 하종호와 만나게 했다. 4. 하종호는 미국 유학생으로 집에 식물도 많고 푸른 난초 책도 구해왔다. 5. 결국 초기 정란의 멤버이자 다른 푸른 난초 집단의 우두머리는 하종호의 할아버지이다. 이렇게 저의 뇌피셜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